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쉬었더니 예, 오늘은 그 계약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프린트물을 보시고요. 자, 맨 끝에 왼쪽 보세요. 민법 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편에서 몇 편 나와 있죠? 3편이 아니죠. 5편이 나와 있죠? 에? 그 중에서 총칙은 전체를 총괄한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물권하고 채권법 있죠. 2편 물권, 3편 채권은 재산 관련된 법이다 해서 무슨 법? 재산법, 그죠? 그 다음에 4편 5편 친족상속을 가족법이라 하지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몇 편에 속한지를 항상 알고 있는 것. 나중에 이제 점수가 마지막 단계에서 팍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몇 편에 속한지를 알고 있는 것.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바지 보시면은 몇 편에 있는 건지 안다는 자체가 굉장히 뭐야? 시험 보는데 요령이 생겨요. 답을 고를 때 정확히 알고 답을 쓰는 사람도 있고 답을 또 어떻게 쓰는 사람도 있죠? 둘 중 분명히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다면서 나름대로 찍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찍기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뭐야, 귀신처럼 잘 찍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맨날 찍어봐요, 맨날 뭐야 꼭 틀려. 에? 그건 뭐냐면 그 찍을 때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답이 아마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걸 거야 라는 거 추측 있잖아요. 그걸 튼튼히 해놓는 게 뭐냐면 그 편편편 거기 있어. 나중에 알게 되면 아 그거였구나. 그럼 거기 물권하고 3편에 채권이 있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중에서 뭘 통해서 아니 계약 중에서 뭘 통해서 매매를 한단 말이야. 매매가 몇 편에 있어? 3편 채권 안에 계약법 안에 매매가 있단 말이야. 제일 먼저 시작되는 조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매매를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뭘 원하는 거야? 아 매매를 하면 뭘 원하는 거야? 매매했으면 매수인이 원하는 건 재산권 달라는 얘기고 매도인이 원하는 건 뭐 달라는 거야? 돈 달라는 거야. 그럼 궁극적으로 매수인은 나중에 뭘 취득해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럼 소유권 소속은 어디야? 몇 편? 그러니까 현실은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야. 책은 물권, 채권 이렇게 순서로 있는데 현실은 어떻다고? 거꾸로 3편의 채권에 뭘 통해서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들어가서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죠? 언제 취득해요? 부동산은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동산은 인도했을 때. 그럼 그런 관련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따져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채권법에서 시험범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계약법이 시험범이야. 무슨 법? 그 우측에 파트 03 채권법은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뭐가 있다? 강론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법 총론과 강론이 있으면 자 그럼 제가 거기 우측마다 오른쪽 왼쪽 갈라지죠 순서적으로. 응? 그러면 계약의 분리라고 돼 있죠.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과 뭐가 있어요? 승낙이 한 계약의 성립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뭐죠? 해제권 발생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이야기들이 책은 전부 다 쪼개놨어. 마치 자동차를 분해하는 것과 똑같아. 그 분해한 부분은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잖아.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자동차. 아유, 타가지고 운전하면 되는 거지. 꼭 부품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해보고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생기면 그때 와서 전문가 와가지고 아 여기가 고장 났습니다 그럼 뭐야
뭐 주고? 돈 주고 뭐요? 고치고 타고 이렇게 가는 생활하는 얘기야. 수리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뭐 하겠다고? 아니 지금 뭐 하겠다고? 수리하겠다고 뭐야? 하는 순간부터 뭐야?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우측 맨 위에. 맨 위에 뭐가 나오죠? 매매의가 나온단 말이야. 자, 매매를 갖다가 한자로 풀이하면 팔매, 살매야. 뭐라고요? 그래서 그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팔매. 예? 선비사자가 없으면 살매. 이게 한자로 풀면 이렇단 말이야. 이게 뭐라 됐다고요? 이게 돼 있어, 이렇게. 한자로 쓰면. 한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게 선비사자는 뭐라고요? 팔매, 살매야. 근데 이건 국어사전 풀이고 조문은 그렇게 안돼 있잖아. 그래서 몇 줄을? 그 563조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시작되는 거야. 풀게 지금부터요. 자, 563조 매매의 있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죠? 글씨예요. 그러면 글자 하나를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자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읽지 않고 그냥 휘리릭 막, 눈, 막 돌아가. 그러니까 중간에 토시도 막 그냥 건너간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 563조가 나를 합격시킬 수 있는 조문이다. 굉장히 뭐야? 소중하게 다루시라 그런 얘기야. 소중하게. 자, 그러면 매매는 그죠? 당사자 일방이. 그럼 당사자 일방 왔다가 뭐 A를 할 수도 있고 갑이라 할 수도 있고 을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보통 이제 처음에 나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갑질. 뭐 한다고요? 갑. 응? 갑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뭐 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럼 이제 일방이 갑이면 이제 상대방을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을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이제 이 563조는 자, 민법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러면 민법 전할 때 민법을 빼면 뭐죠? 아니, 프린트물에 민법전 있어 없어? 있잖아, 거기 민법전. 그럼 민법을 가리면 전이지, 전. 그러면 매매는 민법 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이야. 민법 전에 뭐가 있다고요? 형태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지 마세요. 다할 테니까. 듣기만 해요. 그러면 563조가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재산권 이전할 것은 뭐였다? 약정에 따랐으니까 갑이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 하고? 약속을 정했고 상대방도 뭐죠? 상대방 뭐예요? 대금 지급할 것을 뭐 했다? 약정하게 되면 드디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매매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자, 물어볼게요. 매매는 단독 행위다. 에? 계약이다. 에? 합동 행위다. 물어보겠습니다. 응? 당연히 매매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단기압을 갖다가 몸으로 어떻게 표현했어? 하나, 둘, 셋.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한쪽 편만 들어준다. 편. 그래서 무슨 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이 아니고 뭐다? 쌍무계약이라 한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런 게 몇 조에서 다 나오는 얘기야 지금? 응? 563조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볼게요. 갑이 을한테 뭐 주죠? 재산권 채무를 주죠. 그죠? 채무를 이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채무를 이양하면 갑의 재산권은 마이너스지. 을의 재산권은 내 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되는 그런 법률 행위를 출연 행위라 한다. 무슨 행위요? 출연. 제출할 때 출. 출연자. 출연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그러면 갑은 출연했죠? 자신의 재산은 뭐가 되고 이쪽 재산은? 그러면 이쪽만 출연했을까요? 대금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을의 대금은 지 돈은 마이너스 아니야? 그럼 이쪽 재산은? 그럼 을은 출연했어요? 뭘 출연했어? 그러니까 을은 뭘 출연했고 대금을 출연했고 이쪽은 재산권을 출연했단 말이야. 아셨어요? 이 출연이 대가적이란 말이야. 서로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서로 그런 계약을 뭐라고 그럴까? 좀 어려워 이거는. 이런 계약을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유상의 반대말은 뭐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입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거는 한 번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2월 때 한 번 듣고 또 중앙 가다가 한 4월 가서 한 번 듣고 또 몇 달 가서 이렇게 몇 번 거쳐서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참 더 욕심쟁이야. 에? 한 번 들으면 다 뭐 하고 싶어가지고 집 가고 싶은데 제대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아 그러면 세월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 하시라는 얘기야. 시험은 언제 있어? 다음 달 있는가? 10월 달 있으니까 차근차근 뭐야 개념을 하나씩 뭐 이렇게 찝어가듯이 소화를 시켜가면서 가시라는 얘기야. 근데 소화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구잡이로 듣게 되면 나중에 지겨워져. 아는 것 같은데 들어본 뭐야? 몰라. 괜히 혼선만 계속 오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생각해요? 아 내가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에? 사회에서 한 가닥 했는데 괜히 이 공부를 선택해가지고 뭐야? 아 머리만 아파 죽 같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시험이 10월달이니까 궁극적으로 합격장 명단에 내 이름이 뭐야? 있다는 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욕심내서 자꾸 숨이 차면 자꾸 이게 어깨가 올라가. 그러면 몸도 안 좋아지고 막 정신도 산미해지면 나중에 뭐야?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느긋하게 잡으시고 뭐야 좀? 이건 마라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좀 이렇게 안 달린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마지막 가서 뭐 하는 사람? 완주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얘기야. 그 설명드리는 거야 지금. 요건 한 번에 도는 게 아니고 몇 번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책 가볼게요. 책자 428페이지 가보세요. 428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제목만 일단 읽을게요. 에? 그 안에 내용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가 전형계약과 무슨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매매는 전형이야 비전형이야? 자, 그래서 그 전형계약 있죠? 왼쪽에다가요. 예? 왼쪽에 매매로 하나 써주세요. 기억. 기억 왼쪽에다가 전형계약의 가장 대표가 뭐다? 매매로 하나 적으세요. 왼쪽 기억 왼쪽에 오른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의 비전형 계약 있죠? 비전형 계약의 가장 대표는
계약금 계약이라고 적으세요. 자, 미리 제가 깔아놓은 거예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전형 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 이거는 계약금 얼마 주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건네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자, 여러분들 매매 계약서 안에 보면은 계약금 란이 있어. 무슨 란? 계약금 뭐 시세가 10억이면 보통 몇 프로? 10%. 근데 그건 법이 정한 게 아니고 그냥 관행이 그렇단 얘기지. 꼭 10%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도가 있어가지고 20%를 미리 주는 사람도 있고, 에? 어떤 사람 10%에 좀못 미쳐서 지금 당장 8,000밖에 없으니까 일단 뭐로 합시다? 8,000으로 합시다. 근데 이쪽 끝까지 우겨 안 된다. 그럼 이제 뭐야? 2,000만 원뭐 현금 보관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네? 융통성 있게 해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기로 합의해서 하는 계약 있잖아. 그러니까 계약금 얼마 걸 것인지 서로 뭐 해야 돼요? 합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요. 뭐 계약서를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속 정하는 거 있잖아. 그게 무슨 계약?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전형 계약,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 일단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429페이지에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 있어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아, 쌍무니까 뭐다? 무.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너도 채무를 부담하는 게 뭐다? 쌍무. 근데 계약했는데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한쪽이 채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게 뭐다? 편무. 그러니까 매매는 어디가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라고. 그러니까 제목만 기억하세요. 또 양쪽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가적이 아니면 편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중 얘기해요. 자, 기억해 보세요. 매매는 어디가 아니고, 아니, 비전형이 아니고 전형. 매매는 편무가 아니고 뭐예요? 쌍무. 제목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세 번째 유상과 뭐가 있어요? 무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매매는 뭐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제가 원하는 것은 제목의 제목.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자는 얘기야. 다음 네 번째 낙성과 뭐가 있어요? 여물계약 있죠? 그러면 매매는 어디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죠? 그러면 거기 여물계약에 보시면 계약금 교부계약이 있어. 여물계약에 보면 거기 계약금 교부계약이 있어. 그럼 계약금 교부계약은 언제 이루어져? 얼마 주기로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질 않고요. 계약금은 실제로 건네줬을 때. 뭔지 아시겠어요? 그 나중에 이 계약금 교부계약이 시험 문제 하나 걸려 있어. 걸리십니다. 일단 기억하세요.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서. 거기까지 하면 돼 일단. 연습한 거. 아까 여기서 따진 거 여기. 매매는 민법 전에 있으니까 뭐가 아니고 비전형 아니고 전형 약정 낙서.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서. 양쪽이 채무를 부담하니까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이쪽도 출연 저쪽도 출연. 그다음 뭐다? 무상 아니고 뭐다? 유사. 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기억하세요. 네? 이 안에 구별 실익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좀안 드릴게요. 때가 되면 다시 설명할 것이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 봅시다. 자,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했다고 그랬죠? 재산권 이전 약정했고 한쪽이. 그러면 이첫 번째 이 사람의 약정을 갖다가 청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에? 이쪽이 알았다라고 예스한 게 뭐가 될까? 예? 승낙이 되겠죠. 그죠? 그럼 매매는 언제 이루어져? 약정? 약정. 그럼 첫 번째 약정을 뭐라 하면? 청약이라 하면 두 번째 약정이 뭐다? 승낙이라 하면 되겠지.
거꾸로 이쪽이 제안할 수도 있지. 내가 얼마 주고 살게. 그럼 이게 뭐가 되고? 이쪽에서 알았고 내가 줄게. 그러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지. 청약 승낙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문에다 청약을 앞에다 승낙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야? 약정, 약정. 그러면 청약과 뭐에 가는 거? 승낙. 그래서 두 번째 테마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야. 청약과 승낙은 뭐라고요? 계약 성립. 법은 자꾸 뭘 따지죠? 법은 언제?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가 자꾸 따져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약이 계약은 펜 언제 성립했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1. 물어볼게요. 청약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면 이게 맞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두 번째, 승낙이 있을 때 뭐 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일단은 맞겠지. 청약은 계약 성립한 게 아니지. 뭐 했을 때? 승낙했을 때 계약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청약 승낙했을 때 계약 성립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 프린트에서 딱 줄이거져 있을 거야. 531조 있습니까? 531조 있습니다. 책자에도 있어요. 433페이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격지자 간에 무슨 식이라고 돼 있어?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뭐 했을 때? 발송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격지자 반대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격지자 반대말은 대화자라고 합니다. 뭘 한다? 대화자, 격지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대전이에요. 에? 또는 서울이에요. 자, 저 미국에 LA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거리 멀어요? 안 멀어? 멀죠? 그러면 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없어? 요즘은 전화비 들어 안 들어? 요즘 카톡으로 하면 돈 안 들잖아. 근데 옛날에 전화비가 너무 뭐해서 비싸니까 하수시 모르게 편지로 주고받았단 말이야. 요즘 편지 잘? 안 하죠. 그럼 어쨌든 보세요. 전화로 하면 바로 들어가 안 들어가? 응? 이게 전화로 하면 이게 대화하자. 무슨 자? 대화하자. 편지로 하면 격지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보면 이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가 멀다 가깝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해서 상대방 귀에 바로 들어가면 뭐고 말을 하고서 뭐야? 한참 있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가 이제 봐야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격지자야. 그럼 대화자 격지자는 무슨 개념이 아니고 거리 개념이 아니고 거리로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시간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말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대화자죠. 그럼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갑하고 을이 사는데 대화자예요 격지자야? 네? 대화자 일 수도 있고 격지자일 수도 있다. 부부는 대화자야 격지자야? 네? 대화자일 수도 있고
들이쳐다보고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카톡보다도 뭐 이렇게 냉장고에다 이렇게 쪽지 써놓고 나가죠. 그럼 다시 보고 뭐야 이놈이 인간 같은 이라고 속으로 넣고 또 뭐겠던 뭐야 쪽지도 해놓고 같은 앞에 있어도 뭐가 될 수도 있고 아 편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 자격지에는 뭐가 아니고 이게 가깝다 멀다 이런 얘기 아니고 아 보지에는 뭐 할 수 있어 아 계속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서로 세지점 잡으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뭐야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개념을 이해 못하면 충분히 이걸 설명해서 이걸 습득을 해야지 대화 자격지가 그냥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하고 넘어가면 저는 편한데 여러분 나중에 그 이해를 못해. 그 조금 충분히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슴이 좀 와야 될 때까지 좀 말을 설명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로 하면 뭐가 되고 편지로 하면 격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사실은 현실에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특히 대화자는 문제가 없지. 바로 뭐 하니까 귀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그럼 여러분 편지 쓰는 과정 보란 말이야. 편지 어떻게 써 처음에? 아니 여러분들 뭐 지금 별로 편지 안 쓰겠지만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해? 첫 번째 편지 작성 완성하는데 밤새워야 되지. 썼다 지웠다 찢어버렸다 막 그래서 완성했어. 두 번째 이걸 붙여야 돼 말아야 될까 한참 또 뭐야 고민하지. 어디 가서 우체통 가가지고 에? 그게 우체통 뭐하는 게 발송하는 거야. 그럼 떨어지면 끝난 거지. 그럼 상대 우편은 뭐하죠?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도착해서도 혹시 뭐야 에? 그 집에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뭐 해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있는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뭐야 도착해서 뭐 한다? 읽는다.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야. 자, 완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갑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야. 을은 전혀 모르지. 을한테 매우 불리. 읽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갑이 굉장히 불리하고 을한테 유리한 거지. 그게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이런 건 쓰는 것이 아니고 요 중간에서 쓴다. 중간에서. 그래서 원칙은 도착했을 때 효력을 인정해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야 발송지를 취한다. 이게 한 문제짜리야. 자, 그래서 거기 111조 1항을 갖다 얹혀놨어요. 프린터를 보입니까? 111조. 111조는 1편 총칙에 있는 조문이에요. 어디 있다고요? 자, 이렇게 원칙적인 이 이야기를 조문에 적어놓으면 조문이 나올 때마다 조문마다 이것이 도달이다. 이것이 도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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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법전에 적어놓게 되면 조문 개수가 뭐예요?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조문이 뭐야? 예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총칙에다가 대원칙을 적어놨어. 그럼 111조 읽어볼까요? 의사표시 무슨 시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뭐가 생긴다?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뒤집어 볼게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반대말이 뭐죠?
상대방 없는 살펴시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상대방 있는 건 언제 효력 발생해요? 거기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럼 상대방 없는 사표시는 발성이 어딨어 거기. 상대방 없는데 발성은 왜 해? 거기 함정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상대방 있는 건 도달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 없는 건 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꾸 멋내지 마세요. 조문에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착했을 때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발성지를 취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별한 경우, 자, 밑에 531조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격지자 계약은 승낙 통지를 뭐 했을 때? 발송한 때. 자, 발송할 때 발자 동그라미. 발송 나와요. 그러면 그거 시험 문제 뭐로 고쳐낼까? 응? 발송이 아니고 뭐다? 도달한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야. 조문 그 자체는 그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관련된 조문이 옆에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뭐로 고쳐 나온다고요? 그럼 틀려요. 뭐다? 발송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1조가 있어. 상대방은 무슨 과? 자, 기억을 더듬어 봐요. 청측에서 제가 망나니 아들을 한번 데려온 적이 있었지. 망나니 아들 무권대리 있었지. 망나니 아들이 대리권 없이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면서 상대방한테 아버지 본인 토지 팔아먹고, 네? 뭐하죠? 응? 도망가 버리죠? 예? 네? 그때 그 상대방 이름이 뭐였더라? 어? 그래서 최. 상철 기억나요? 최는 최고권, 상은 상대방이고, 철은 철의권이야.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최고권만 나온 거야. 상대방의 최고권.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권 계약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 기간 정해서 본인 아버지에게 취인 여부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독촉할 수 있다. 독촉장 갔죠. 그럼 아버지가 반응을 하지요. 좋다. 내가 취인한다 그러면 확정 유효. 취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겠죠. 그건 본인 아버지 의사지. 문제는 최고해 가지고 답이 없을 때 답 올 때까지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서 효과를 결정지었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예요? 취인한 거, 취인 거절? 거절. 그 발자 있죠? 예? 이 바라지 아니한 때를 시험에 이렇게 고쳐내. 확답을 받지 아니한 때 이렇게 고쳐냅니다. 받지 아니한 때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받지 못한 때는 도달주의야. 시험은 그렇게 내겠죠. 그럼 거기 있는 거지 기억해야 되겠죠. 에? 111조하고 몇 조요? 531조하고 몇 조? 그럼 이런 거요. 자, 상대방 뭐요? 에? 무슨 표시? 있는 의사 표시는 그죠? 원칙이 뭐죠? 원칙이 무슨지? 원칙은 도달지를 취한다. 무슨지? 도달지. 이것은 몇 조에서요? 111조 1항에서 결정해 버린 거야.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슨지를 취한다. 무슨지를 취한다. 발송 또는 발신 관계없어요. 이때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은 131조겠죠. 네? 그 뭐죠? 최고 관련된 거예요. 무슨 권? 최고. 누구 거죠 이거? 상대방 거야. 그럼 최고 해가지고
본인이 확답을 뭐 하자는 경우 바라지 아니한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따요. 최상발 그렇게 연습하게요. 뭐기? 최고권 상대방 본인이 바라지 않은 뭐야? 취인 거절 있죠? 다음 531조는 뭐죠? 승낙이죠. 예? 승낙인데 승낙이 뭐일 때? 격지자일 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 얘기예요. 무슨 주의? 발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제가 승격발이라고 해요. 응? 그러면 몰아서가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라고? 최 응? 상 발 그 다음 뭐죠? 승격발 거꾸로 얘기해. 저는 최상발 승격발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무슨 주의다? 나머지는 무조건 뭐로 간다? 도달. 이 말을 좀 연습해달라는 얘기야. 다시 어떻게 연습하세요? 최상발 그 다음 뭐예요? 승격발 아니면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기서 최고권 상대방 무슨 주의, 발신주의,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주의? 연습해 볼까요? 1. 청략. 자, 대화하자. 뭘까요? 도달 발신. 응? 대화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자는 무조건 뭐예요? 도달이야. 자, 청약 격지자 도달 발신. 응? 청약 격지자 도달 발신. 승격발이지 청격발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주의? 도달주의다. 그거 하는 거야. 자, 승낙 대화자 무슨 주의예요? 대화자는 걱정할 거 없죠? 자, 승낙을 격지자로 해요. 편지로 해요. 어떻게 돼요? 무슨 주의? 발신주의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몇 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111조 1항이고 이건 몇 조 특별한 경우니까 531조. 자, 해봅시다. 이제 격지자 갖고 나옵시다. 격지자 취소했어요. 무슨 주의? 최상발 승격발 전혀 관계없잖아. 그게 무슨 주의? 도달주의. 네? 자, 격지자 추인 무슨 주의? 아유, 어려운 거 없어. 어? 격지자 철회권 던졌어요. 뭘까? 이거 아니니까 무슨 주의? 도달주의란 말이야. 도달주의. 자, 격지자 편지로 해제를 했어요. 무슨 주의? 뭐가 아니니까 최상발 승격발 아니니까 무슨 주의? 그러면 조문마다 이 말을 적어 놔야 되냔 말이야. 법 조문마다 도달 이걸 계속 적어야 되냔 말이야. 그럼 얼마나 촌스러워. 그러니까 맨 앞에 청책에다 몰아넣고 전부 다 무슨 주의. 뭐가 아니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험 범위에서 요거 아닌 건 나머지 건 무슨 주의. 그럼 시험장에서 안 틀려. 웬만해서는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이게 한 문제짜리란 말이야. 한 문제짜리.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예를 들게요. 자, 여기 요거 취인하고 뭐 있어? 여기 철회했지. 자, 예를 들게. 자, 아까 아버지
토지를 망나니 아들 을이 병한테 팔고 을은 먹튀지. 먹고 튀고 유흥비로 쓰고 있겠지. 자, 그런데 갑이 아들을 부릅니다. 너 이번에 또 사고 쳤구나. 가서 그분께 일러라. 이것이 무슨 상태죠? 불확정 무효 상태지. 그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예요? 그분께 가서 내가 추인한다고 일러라. 그러면 이분이 추인을 뭐 했어요? 지금 아들한테 얘기한 거지. 예? 그러면 이 을은 가서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아직 병한테 도달이 됐어 안 됐어? 얘가 바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치를 추인한다고 일렀는데 을이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또 노느라고 며칠 가가지고 7월 3일 가서 얘기한 거야. 얘기하니까 그때서 병이 뭐야? 도달된 거야. 근데 병은 7월 2일 날 바로 등기로 싸버려서 그날 들어가게끔. 언제 들어갔어? 발송 언제고? 이거 언제야? 그럼 어느 게 빨라요? 이게 빨로, 이게 빨로.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병이 원했던 대로 뭐로 가는 거야? 처리로 간단 말이야. 뭐가 빠른 게 아니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얘한테 뭐 하기 전까지는,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갑의 추인과 병의 철회가 싸움이 붙었다. 누가 이긴다? 아니,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추인하고 상대방 철회가 붙었다. 누가 이긴다? 에? 그렇지. 먼저 뭐예요? 갑의 추인이 먼저 도달하면 추인대로 가는 것이고, 병의 철회가 먼저 도달되면 철회가 먼저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누가 우선해요? 먼저 도달시킨 자가 이기는 거야. 왜? 111조 1항에 따라서 무슨 주의기 때문에? 도달주의기 때문에. 그럼 거기 111조 1항에 도달 있죠? 프린트물에. 그 위에다가 대화자, 격지자, 불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뭐뭐 묻지 않고,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를 취하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두 가지 있네. 뭐? 최상발. 그 다음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 이름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최상철이라고 그랬죠? 물어볼게요. 상대방의 최고권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죠? 상대방의 철회권은? 지금 이 이름을 알고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 상대방은 무슨 권이 있고, 최고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어? 잘 알고 있으니까 갖다 붙이면 되잖아. 이 최고는 무슨 주의다? 바라지 아니한테. 철회는? 조문에 없으니까 몇 조야? 111조 1항이야. 그러면 거기 청약과 승낙 계약 성립은? 응? 격지자 승낙은 무슨 주의예요? 발신. 자, 청약은 뭐뭐 묻지 않고,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무슨 주의? 도달주의고, 승낙은 대화자일 때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고, 격지자일 때 뭐야? 발신주의. 그러면 계약은 청약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지. 청약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할 때는, 그때는 청약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하면 되겠지만, 계약이 언제 성립했을 때는 청약 있을 때가 아니지. 언제 있을 때요? 그럼 승낙이 대화자일 때는 무슨 주의고, 격지자일 때는 무슨 주의다?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책 들어가서 체킹만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가보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그 433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조문은 531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434페이지 3번에 기억 A 체킹하시고요. 읽어볼까요?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가로열고 뭐라고 됐어요?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111조 1항 있죠? 원칙입니다. 그러면 넘기시고요. 승낙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 승낙은 437페이지에 있어요. 맨 우측 하단 보이세요? 조문 두개 얹혀놨죠? 531조하고 몇조? 111조 또 갖다 놨죠? 그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대화자 간의 계약.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에 관해서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 무슨 주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승낙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뭐한 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격지자는 별도의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효력 발생해요? 발송이죠. 그럼 거기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거기서 그냥 완결 지어버리라는 얘기야. 아까 제목이 뭐였더라? 최, 상, 발, 승, 격, 발, 그리고 나머진 도달.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적으셔가지고 그게 한 문제다. 40문제 중에 몇 문제? 한 문제. 그런 주제를 40개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은 문제 풀때 바로 대입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1교시는 뭐 했습니까? 정리해야 될거 아니야.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원칙 무슨 주의? 예외. 발시. 두 가지. 최상발, 승격발. 그러나 가서 조문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 근데 맨날 어떤 사람은 그냥 제 입만 따 보고 있어. 최상발, 승격발만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문장을 만들어내면은 답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조문을 뭐 한다? 그 원래 원조를 봐야, 원래 조문이 원조야. 그 원래 조문을 보시면서 한번 꼭 확인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